숨막히는 방귀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알 제작자 맞아요. 저분 제작자 맞습니다. 이분이 맞는 거예요. 스냅바의 꼴라님 안녕하세요. 자, 설명 나옵니다. 숨막히는 방귀 대결 미션 오브젝트를 보여드릴게요. 100 소모하면 다크 소음이 머시기 머시기 하면 분사합니다. 턴 이상이면 뒤진다고 나와있죠. 자, 알아서. 자, 그러니까 방귀를 끼워서 체력을 깎이게 하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방구 소리가 들리거든요. 자, 방구 소리가 들릴 겁니다. 뿡뿡. 저분이 제작자 맞습니다, 참고로. 자, 여기다 방구를 껴주고 째주면 돼요. 아, 저기 아이템 있다. 저 아이템 먹어야 돼요. 먹고 해브레이드를 근처에 방귀를 제거합니다. 홀드를 누르면. 자, 여기다 방구를 껴주고. 아, 방 깨지네. 천이 차면 안 되거든요. 자, 방구를 계속 껴주면 돼요. 자, 방구를 뽕뽕 끼면서 사람을 죽이면 되는 유즈뱀입니다. 이건 페브리즈 뿌려서 가면 돼요. 자, 이번엔 여기서 갇혀서 죽으라고 하면 되거든요. 마을세 EM니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페브리즈 하나 뿌려서 제거해주면 돼요. 이분 죽으라고 하고. 자, 오지 마세요. 페브리즈! 페브리즈의 힘이다. 안에 있으면 가스가 차고 죽어요. 페브리즈를 하나 더 뿌려야겠다. 비나님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방구가 많아 여기? 뭔가 방구가 너무 많은데 여기? 일단 좀 뿌려주고 가야겠다. 페브리즈 이렇게 해야겠어. 한만하는 사탕님 안녕하세요. 이 아이템도 있어요. 매우 지저분한 게임이군요. 아니에요, 뭐 재밌는 유즈맵이긴 하지만 좀 병만 유즈맵이긴 하죠. 이게 고구마도 있어요. 고구마 먹으면 그 가스가 갑자기 500 차요. 1000 되면 제가 죽는다고 했죠? 가스가 1000 되면 죽습니다. 어딨지 이분들? 자, 그라덴님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랑님 저기 있죠? 네, 그라덴님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분 저기 와야 되는데 안 보이시네요. 저분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스를 좀 끼고 가겠습니다. 저분을 죽이러 가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방구가 이것도 솔직히 아까 전에 친구들이랑 무슨 유즈맵 할까 하면 이 유즈맵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상근 리바기님 안녕하세요. 방구 좀 금행기세요 이 새끼들아. 아우 가스가 많이 차셨나. 해브리즈! 저분 여기 있구요. 저분도 해브리즈 있나? 일단 그라데님을 저격하겠습니다. 저는 그라데님을 저격하려고 하는데 고구마예요. 이 고구마를 먹으면 가스가 갑자기 차가지고 일단은 필수이거든요? 아우 진짜 방구를 존나 많이 낀 애들. 일단 여기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갈 데가 없어. 이렇게 방구를 껴놓으면 내가 어디로 지나가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들 나 어디로 가야 돼요? 나 망했습니다. 지금 방귀 내가 갈 데가 없어. 예선아님 너 방귀쟁이? 맞을래요? 어디로 가야 되지? 강화막에 저게 돌진해야 되는데 방귀 데미지를 있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라데님 저기 있죠. 그라데님을 저격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 보여. 해브리즈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 거기서 죽어라. 너 거기서 죽어 그냥. 그래 좋아. 거기서 죽어. 뭐야 나한테 방구 끼고 왔노. 갈색 잡아라. 또 죽어. 오지마. 해브리즈는 지금 하나 남았기 때문에 위기 순간 때만 쓸 거예요. 지금 그라데님이 또 어디로 사라졌거든요. 일단 제작자이기 때문에 제작자를 먼저 죽이는 게 아주 재밌어요. 제작자 퍼블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저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 아이템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방구왕 대천사라니요. 분명히 저기 있다. 분명히 저기 있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떴어? 잠깐만! 안 돼 안 돼! 아이씨! 잠깐만! 이게 뭐야 이씨! 아 이게 뭐야. 뭐야 큰일 났다. 너 오지마! 큰일 났다. 베브리즈! 제작자님 안녕하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야 망했다. 어 페브리즈
큰일 날 뻔했군요. 오지마. 여긴 내 자리야. 오지 마렴. 제작사를... 천사, 어, 천사에 딱 걸렸어. 야동 사이트.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야동 사이트가 아니라 뭔, 방금 개인 설정 그거 봤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야 이거. 이분 죽어라. 죽어라. 저 온다. 그라데. 그라데랑 한판 죽어야지. 저분 잡으러 가겠습니다. 어떤 플레이가 질식했습니다. 노란님 벌써 저기로 갔나? 아닌데. 분명히 여기쯤 있을 거야. 여기는 안 껴진다니까, 이게. 파막 광고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와, 이분 길막하는 거 보시오. 죽어. 죽어. 안 죽네. 거기 환풍구입니다. 어디? 이씨. 환풍구는 뭐 데미지 안 달아? 달잖아. 그치. 그래도 죽어. 관계가 빨리 사라짐. 어, 그래? 그래도 껴줄게. 저분 진짜 빨리 안 죽는다. 체력 얼만큼 남은 거야, 지금? 빨리! 와, 체력 진짜 많아! 와, 이거, 아, 그러니까 방귀를 모아서 한 번에 발사해야 데미지가 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어, 유레카. 근데 저분은. 으앙. 지금 내가 제작자랑 싸우겠다고 이러고 있어. 가스 두 배 빨리 차오릅니다. 데스매치. 그러니까 나랑 그라데님밖에 안 남았다는 건가? 나 좀 그만 죽이세요, 이모놈들아. 나는 좀 사라지겠습니다.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 있겠습니다. 짜져 있겠습니다. 둘이 알아서 맞짱 가세요. 나는 마지막에 이모 소리가 천사님 같군요. 맞을래요? 이분들 못 나오게 분명 어딘가에 방구를 끼고 있을 겁니다. 입구를 막겠습니다. 못 들어오게 입구를 막아야 되는데 죽을 뻔했고. 나 죽을 것 같군요. 오지마 이놈아. 여기 오지마. 큰일 나쁜. 내가 죽겠어 이러다. 방금 렉이 걸렸는데. 오지마. 아, 이거 어떡하나 여기서.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어, 일본말 ALSTJS님 안녕하세요. 이거 어떡하나. 체력도 없고. 이 방문은 언제 사라지지? 아이템을 좀 먹어야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엉덩이 힘 빼주시면 됩니다. 이 자식이. 아시아 서버는 안 해. 아시아 서버는 했는데 제가 처음에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아, 아시아 서버는 없고 PC 서버로 사람들 대부분 PC 서버를 쓰더군요. 그래서 뭐 왜 자꾸 나만 죽여요? 왜 나만 죽이냐고 이것들아. 왜 나한테만 오는 거야? 착착 바르고. 아이템이다.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 돼. 뭔가 렉이 있는데? 무슨 렉이야? 아, 유핑님 안 나가시고 지금 렉을 유발시키고 있어. 임렉이야! 페브리즈 7개다. 어, 니렉 맞아. 자, 일단 페브리즈를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온다. 님들아 이러지 마세요.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페브리즈다. 페브리즈나 처먹어라. 아, 스바. 지금 누가 이길 것인가? 나 죽었어요. 보니 갓 바이 마이니 미니 마니님 안녕하세요. 아휴, 이번은 렉 유발만 하네요. 롤림프 인분가 인품가. 과연 노나님이 이길 것인가, 갈색이 이길 것인가? 확실히 제작자가 이기겠죠. 사기니까. 보시면 갈색이
너랑 피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이킬팡님 안녕하세요. 이분도 언제 끝내? 안녕하세요님 안녕하세요. 빨리 끝내주세요. 심심합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중앙으로 뭉치세요. 중앙에서 싸우세요 형들. 와 환풍구 대결이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죽겠는데 저분? 아트록스에임님 안녕하세요. 분명히 여기 환풍구를 썼거든요. 여기 환풍구 쓰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그냥 자살했군요. 역시 제작자군요. 제작자가 이겼습니다. 아 쌈이에요?